아, 화분들이 이렇게 많네요. 조금 전에 흙 타령하시더니 괜히 그런 게 아닌가 봐요. 식물들이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나무들이요, 보통 나무들이 아니라고 합니다. 나무에 숨겨진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. 나무는요, 제가 이제 막 살라고 해서 하나하나 모아갖고 이렇게 산 게 아니라 바깥에 건 제가 다 심었는데, 요쪽에 있는 나무들은 그 왜 누구 개업집에 가면 화분들 들어오잖아요. 그걸 갖다가 어떻게 다 죽어가고 처치 곤란하니까 날 보고 좀 어떻게 키워달라고.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그래서 실어 오는 데만 해도 돈이 엄청 나더라고요. 예. 그리고 실어 왔는데 밑을 보니까 이게 죽게 생겼어요. 밑에 다 스트로퍼리고 들으면 번쩍번쩍 들리는 너무너무 이 화분도 아주 너무 가벼운 거에다가 그 눈속임 하느라고 이렇게 막 종이를 이렇게 해놓은 거야. 퇴비 사고 뭐 다 걸음주고 뭐야 화분 가리를 다 해갖고서는 밑에 받침에서 저렇게 살려놨어요. 다. 또 우리 얘네들이 주말 되면은 우리 식구잖아요. 주말 되면은 어디 가고 싶어서 그냥 긁어요. 그래갖고 기운 갈까? 기운 가자 그러고 막 좋아갖고 난리 나요. 차에 내려 그냥 집 와서 떼어갖고 와서 막 긁어요. 열으라고. 두 달 됐을 때부터 요만한 애기 때부터 내가 전매겨갖고 키웠거든요. 그게 이거 10년 됐고 저게 8년 됐 9년 됐어요. 내가 이제 한 뭐 아침 일찍 나갔는데 새벽에 들어오잖아요. 바쁜 날 새벽에 들어오면 막 막 이러고 울어 얘네들 막 아우 그때는 내가 어떻게 사람이지 이게 일로 와봐 나라 일로 와봐 얘가 나라예요. 얘 아홉 살이야.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 이렇게 있었거든요. 얘가 나라인데 세상에 어느 날 보니까 새바닥이 이렇게 나왔어요. 나왔죠 새바닥. 네. 새바닥이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앞으로. 근데 옆으로 이렇게 얘가 왜 일어나 그러고 얘가 이게 무슨 이게 중풍 걸렸나 보다 이거 이게 푹 맞았나 보다 그러고서 병원을 떼갔더니 이빨이 빠져가지고 얘가 새는 거야. 이빨이 빠져가고 이렇게 할머니가 되다 보니까 옆으로 아, 이게 이렇게 된 거야. 아유 늙어가지고 너도 늙니 얘도 늙고 다 늙었어요 식구들이. 응? 늙은이들만 살아 그치 똘똘아. 근데 얘네들이 중요한 거는 촬영할 때 꼭 얌전화되는 거 지질 않아요. 그래서 엄마 먹고 살라고 그러는 것 같아.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요 방송 출연계 10년이면 카메라를 합니다. 덕분에 이렇게 조용히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. 다 보니까 식당이 없어요. 식당이 없어서 이렇게 앉아서 손님 오면 차도 마시고 밥도 여기서 먹고 그래서 여기 얕은 게 있어갖고 이렇게 좀 좋잖아요. 그래서 식당 겸 테이블 겸 손님 오면은 두 명은 자요 여기서. 손님이 와서 이제 주무시려면은 만약에 예전에 게스트룸 같은 거 해놓으니까 아주 불편하더라고요. 왜요? 일이에요, 일. 다. 각을. 그러니까 여기다가 베개 하나 두고, 여기다 베개 하나 두고, 이렇게 해서 양쪽에서 두 사람이 자잖아요. 두 사람 시컨 자요. 그러니까 침대가 따로 필요 없고, 짐이 필요, 그러니까 쇼파 겸 두 사람 잘 수 있는 공간. 집에서 뭐 자고 가게 되면은 두 사람은 잘 수 있는 거. 그리고 또 이제 TV 보지게 또 나도 여기서 누워있으면 TV도 보고. 그리고 이제 난 저쪽 방에서 자지만. 그래서 굉장히 편하더라고요. 두 분이 처음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. 처음에 알게 된 거는요. 그 당시 이제 반사롱 바지 입고 백 바지 입고 명동을 쓸고 다닐 때 명동에서 봤어요 처음에. 그랬어? 아까 국립극장 있었잖아요. 연극을 많이 할 때. 그러니까 명동을 거의 살다시피 할 때 그때는 오드스케일이 많이 될 때인데. 그게 벌써 40년 정도 됐어요. 40년 됐을 거예요. 72년 정도. 40년 좀 안 됐지. 그러니까. 예. 아, 야, 빨라 세월. 그 두 분 다 그때는 20대 때죠. 그렇죠. 20대 때. 나 저 시절 아니야. 날릴 때. 이렇게. 크, S라인 할 때. 그때 굉장히 이뻤어요. 너무 귀엽고. 근데 이제 일하면서 경험한 건 뭐냐면 굉장히 쿨해. 아주 성격도 좋고 밝고. 그리고 이렇게 말을 감추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배려하면서 말을 아주 잘 해주고
뭐 맛있는 거 많이.